애기들 물약통 거기다가 요거를 담아 60ml 정도 나와 사귄다면 영원히 진짜 발사믹 식초에 식전빵을 찍어 드시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러면은 얼굴에다 찍찍 뿌렸을 때 상대방이 화를 안 내. 그러면은 진짜 사랑이다.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궤도의 인터스텔라. 오늘 주제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가면은 식전빵과 함께 주는 소스가 있죠. 올리브유 가운데 까만 점 같은 게 떨어져 있는 그 소스, 검은 소스. 천년 역사를 지닌 명품 소스, 발사믹 식초입니다. 식초계의 귀족이라 불려도 무방한 이 발사믹 식초는 일반 식초와는 태생부터가 다릅니다. 발사믹의 뜻은 향기가 좋다. 그래서 발사믹 식초는 향이 좋고 깊은 맛을 지닌 최고급 포도 식초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친구 태생 이탈리아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포도로 유명한 이탈리아 모데나 지역은 세계 최고의 발사믹 식초 산지입니다. 한 병에 140만 원 하는 발사믹 식초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금값이다. 근데 제조 과정을 들어보시면 한 병에 140만 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발사믹 식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포도를 짧게 으깨서 얻는 포도즙을 끓여. 끓인 다음에 이거를 최소 12년에서 25년 이상 나무로 만든 통에 숙성을 시킵니다. 이 발사믹의 숙성 과정을 디캔딩이라고 하는데요. 와, 정말 와인하고 비슷하네요. 이 원액이 줄면은 그 양에 맞는 크기의 배럴로 옮겨 담아주면서 발효를 시키는 건데, 다양한 배럴에 옮겨 담아가면서 발사믹 식초의 각기 다른 고유의 향이 나무 때문에 잘 섞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복잡하고 긴 생산 과정을 거친 정통 발사믹 식초, 뭐 이제는 왜 비싼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발사믹 식초는 짧게는 30일 이렇게 보관하는데 유통기한이 없는 거예요. 아, 근데 유통기한이라는 게, 예를 들어 와인 같은 경우도 집에 오래 놔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발렌타인 17년산 사와서 내가 20년을 더 묵었으니까 이제 37년산이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숙성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관리를 잘할 거고, 꼭 숙성하는 기간만 이 발사믹 식초의 그 몇 년산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와인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발사믹은 짝퉁이다. 사실 우리가 마트에 쉽게 볼 수 있는 발사믹 식초 드레싱은 정통의 방식으로 만들어낸 발사믹 식초가 아니라 조금 현대적으로 만든 발사믹 식초를 우리가 그동안 먹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드레싱 표기 뒤에 와인 식초 더하기 캐러멜이 들어가면은 발사믹 스타일 식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만의 꿀팁, 좋은 발사믹 식초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숙성기간, 와인처럼 숙성기간이 길수록 좋은 발사믹 식초다. 그만큼 오랫동안 시간의 흐름, 에트로피가 증가하는 형태로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좋은 발사믹 식초는 마계에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DOP 인증을 받은 발사믹. DOP 인증이 뭐냐면 발사믹을 만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포장까지 완벽하게 전부 다 전통적인 방식을 쓰는 게 이제 DOP 인증을 받는 건데요. 흰 뚜껑이다, 최소 12년 숙성했다는 뜻이고요. 금뚜껑이다, 최소 25년 숙성했다는 뜻입니다. 흰뚜껑, 금뚜껑 꼭 기억해주세요. 또 아무 뚜껑이나 안 써요. 좋은 발사믹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코르크 마개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도저도 모르겠다, 좋은 발사믹 식초를 먹어보고 싶다, 마켓컬리 같은 곳에 들어가서 높은 가격 순으로 정렬을 해, 그리고 제일 비싼 발사믹 식초를 사서 먹어보면 됩니다. 잘 고르세요. 인류가 발사믹 식초처럼 신맛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 그리고 영장류는 비타민C, 즉 아스코르브산을 생산하는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비타민C를 섭취하도록 우리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아마 신맛의 음식을 좋아하게 됐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주장은 고대 영장류가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발효 음식을 먹었을 수도 있다 라는 주장도 있어요. 많은 발효 음식을 먹었을 텐데 썩은 과일이 안전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과일의 산성도 여부였습니다. 과일이 산성을 띈다? 이건 유산균과 아스트산균이 많다는 뜻이고요. 이들 균은 나쁜 박테리아를 죽이기 때문에 아마도 신맛을 띨 때 과일은 먹기에 안전하다는 증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운 발사믹 식초의 천년의 역사를 한번 음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좋은 발사믹 식초, 제가 한번 한 숟갈 꿀꺽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그 세 종류가 있습니다. 딱 봐도 가격 순이야. 이거는 딱 통부터 대량 생산 느낌. 아, 근데 솔직해, 발사믹 드레싱 식초라고 안 했어요. 그리고 보면은 발사믹 식초 20%, 즉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발사믹 스타일 식초죠. 네, 그래서 발사믹 드레싱 있고요. 요거 한번 흔들어서 먹어볼게요. 와, 아, 근데 이거를 한 숟갈 먹는 사람이 누가 있어 세상에. 아으, 식초 맛입니다.
그다음 식초. 요거 약간 요거는 좀 저가형 와인 느낌이 나요. 와인 식초 60%, 포도 농축액이 들어가 있고요. 포도가 40%. 이거는 캐러멜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한 숟갈 먹어보겠습니다. 아까는 진짜 드레싱 마셨고요. 어우 진해. 쉬어요, 쉬어. 드디어 이거 비싼 거. 1871년 레오나르디 포도 농축액 100%. 이거는 진짜 포도로만 만든 겁니다. 이건 다르겠죠.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아예 나오는 느낌이 달라. 이게 억지로 만들어낸 그런 카라멜 느낌이 아니라 이거 진짜 찐득해. 이건 진짜예요. 부엌으로 가세요. 부엌에 이제 식초들이 있어요. 그거를 숟갈로 한 숟갈 따라서 먹어보세요. 이 맛이요. 얘는 거기다 물을 좀 타. 근데 얘는 집에 없는 맛입니다. 진짜 와인이에요, 와인. 비교가 아예 안 돼요. 보통 식초를 먹으면 찌르는 신맛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약간 깊은 울림이 있는 그냥 이런 거예요, 약간. 집에서 괴성을 지르는 거죠. 야! 얘는 학교에서 괴성을 지르는 거죠. 야! 이거야. 얘는 뭐냐? 산 정상에 올라서 괴성을 지르면 돌아오는 메아리 소리 같은 느낌이다. 그럼 이제 샐러드에다가 이제 한번 그러면 이거, 야, 니네는 가. 니네는 다시 오지 마. 저는 여기다가 한번 뿌려 먹어보겠습니다. 비싼 거지. 이거 15만 원? 13만 원? 아, 조금 뿌려. 자. 지금 몇만 원? 아, 지금 이게 요게 한 지금 한 7,200원 정도 들어왔어요. 살살 밑에까지 안 들어가게 살살 해갖고. 와인을 마시는 느낌이 납니다, 샐러드에서. 이거? 오예. 여러분, 인터시탈라의 소개팅 팁 빠질 수 없죠. 바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진짜 발사믹 식초. 이걸로도 소개팅 꿀팁이 있습니다. 꿀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약통, 그 애기들 물약통. 거기다가 요거를 담아 한 60ml 정도 딱 약통에 담아. 주머니 넣고 있다가 식전빵이 딱 나와. 그럼 올리브유가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식전빵에. 그럼 그때 발사믹은 빼고 주십시오. 지금까지 발사믹 식초 스타일만 드셔봤죠? 진짜 발사믹 식초를 찍어 드시게 해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주머니에서 그 약통을 꺼내갖고 칙칙 뿌린 다음에 칙칙 뿌린 다음에 나와 사귄다면 영원히 진짜 발사믹 식초에 식전빵을 찍어 드시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예를 들어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러면은 얼굴에다 찍찍 뿌렸을 때 상대방이 화를 안 내. 그러면은 진짜 사랑이다. 네, 이렇게 테스트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세상의 모든 것은 과학이다. 오늘이 마지막 편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좀 더 이어진다면 뉴진스를 섭외해주세요. 그러면 조회수 나옵니다.